안녕하십니까, 경동우입니다. 저는 지금 명동에 나와 있는데요, 2010년 올 한 해를 아주 멋지게 마무리해줄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JYJ 나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시대 특별 게스트 바로 JYJ입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반갑네요. 연예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 명의 청년들, 재중, 유천, 준수로 이뤄진 JYJ입니다. 최근 월드와이드 앨범 발매와 함께 아시아의 별에서 월드스타를 꿈꾸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명동입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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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촬영 3시간 전의 모습인데요. 이미 뭐 명동 거리가 말이죠.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팬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어제 상황이에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JYJ를 기다린 팬들에게 JYJ 꿈과 같은 순간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추웠는데요. 예, 많이 추웠거든요 어제. 날씨가 좀 추워서 많이 안 보러 오실 줄 알았는데. 예. 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건강 건강식에 좀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JYJ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현장인데요. 결국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잠시 후 다시 한번 촬영을 시도해봤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통제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뭘 나갈 수가 있어야 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촬영 10분 만에 철수를 결정하고야 맙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비밀리에 모처로 이동한 제작진과 JYJ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이동을 네. 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 명동에서 네. 물론 그 JYJ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팬들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정말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떠셨어요? 네. 진짜? 아, 무엇보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어쩔 수 없었던 네.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안전의 문제가 어쨌든 가장 컸던 것 같고, 죄송한데 저희 홍대로 옮겼습니다. 네, 프런치에서 홍대로 옮겼습니다. 팀들한 대화 시작됩니다. 이게 나온 지는 얼마나 됐나요? 어. 이거는 진짜 아,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저희에게는 이게 스페셜한 거예요, 되게. 스페셜. 정말 스페셜한 네. 거고. 예. 그만큼 오늘 지금 이 기분을 좀 만끽하고 싶어요, 저희도. 만약에 예. 여기서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대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럼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 이거는 네. 연예인의 나도... 공통점일 것 같은데 하루빨리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낼 아... 커플 연인을 만들어서 걸어다니고 싶어요. 진짜. 만약에 알아본다. 넘어가시겠네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알아본다. 알아본다. 알아봤다. 네. 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나왔다면 걸릴 걸 예상하고 나왔겠죠. 나와야죠. 역시 아, 아, 기민하시군요. 아, 저희가 또 이제 그 뭐 대화를 하는 사이에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인터뷰 시작되자마자 팬들이 슬슬 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YJ 좋아하십니까? 네! 얼만큼 좋아하십니까? 라라라라 그러시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몰래 옮겨왔는데도 이렇게 오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꼭 JYJ 여러분과 얘기를 직접 해봐야겠다. 이분은 톤! 야, 절대 예고도 안 했는데 저렇게 많이 몰렸어요? 저희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세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역시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 사실 정말 그 열렬한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을 위해서 뭐 즉석 노래 선물 뭐 이런 거 어떨까요? 그리고 진수, 여기 계신 와우. 모든 분들께 I'm trying to say you should be my, she should be my baby, baby. 아, 춤 서비스까지. Baby, baby. She should be my girl. 역시 가창력하는 준수 씨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랜 시간 자신들의 곁을 지켜준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짧은 시간 밖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JYJ가 홍대에 떴다는 정보가 입소문을 타고 팬들에게 알려져서 이때가 또 마비가 되고 맙니다. 워낙 또 혼잣말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가기만 하면 옮기는군요. 자, 오랜만에 만남이라 팬들이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JYJ와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내로 이동을 하는 제작진입니다. 아,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팬들과 이제 직접 만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네, 명동에 계셨던 몇 분들이 또 여기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똑같은 분들이 그대로 왔어요. 예. 신기하게 그러니까 다들 많이는 못 오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금방 알고 오시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신기했어요. 네, 멍 때리지 마세요. 예, 재중 씨가 정말 맡은 것 같죠? 네. 무서워요. 저런 표정. 대현 이제 이 멤버들이 가수긴 하지만 얼마 전부터 연기에 또 도전을 해왔죠. 준수 씨는 이제 뮤지컬로 나무 신인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사는 녀석인 네가 좋아졌단 말이다. 또 얼마 전에 종영한 KBS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선준 신드롬을 이끈 유천 씨 역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죠. OST 자체도 또 화제가 됐고요. 네. 자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있을 2010 KBS 연기 대상에서 유천 씨가 신인상 후보에 올라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네. 유천이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마땅하고요. 예. 그리고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이관왕은 받지 않을. 아 이관왕. 축하드립니다. 국민 축하를. 네. 근데 만약 이게 네? 나가고 나서 오늘 예. 상을 하나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김치국 마신 거죠. 그냥. 자 결과는 잠시 뒤 오늘 밤 KBS 연기 대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최근 오랜 공백을 깨고 무대로 나선 JYJ 2010년 그리고 다가올 2011년까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월드 쇼케이스를 통해서 아시아의 별에서 월드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빌보드 독자들이 뽑은 올해 음반 5위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박수. 이거는 사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뉴욕과 라스베가스, LA 이렇게 세 군데 쇼케이스 두고 왔는데요. 네. 참 쇼케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 정원 수용할 수 있는 곳을 곳에 또 7,000명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너무나 기분 좋고 또 팬들 앞에 다시 서기까지 상당히 좀 이제 그간 어려움들이 좀 많았잖아요. 가장 저희가 좀 답답한 점은 저희는 한국 가수이고 한국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한국 가수인데 네. 자국의 가수가 자국에서 방송 활동을 한다는 게 참 여의치 않는다라는 게 그게 가장 저희한테는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 저희에게는 가장 좀 힘들 부분이니까 생각해요. 그만큼 또 빨리 헤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지금의 시련이 헤쳐나가야 할 과정임을 알기에 용기를 냈다고 전하는 JYJ인데요. 20대 중반의 세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지금이 뒤늦은 사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준 팬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시릴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아무도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저희도 알고 싶은 부분이고 오늘 네. 저희도 알고 싶은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점은 저는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도 물론 지금도 저희는 동방신기이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가슴에서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날을 저희는 언제든지 언제나 기다릴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언제나 저희는 그거를 꿈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들 역시 열정만큼이나 고민도 많은 평범한 청춘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날 때까지 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시죠? 대단하네요.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JYJ 멤버들은 팬들 앞에 한 발짝 더 내디뎠습니다. 자 팬들의 질서의식 보세요. 수준급이에요. 나란히 예. 저렇게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싶었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멤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팬들이 차량으로 달려들기 시작을 한 건데 자 이제 뭐 이해도 갑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아쉬움도 컸던 걸까요? 울음을 터뜨리는 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변치 않았을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스타의 곁을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팬이 아니겠습니까? 참 오랜만이에요. 반갑네요. 네, 생생정보통 연애시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또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고 오늘 열심히 인터뷰한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연애시대. 네, JYJ였습니다. 네.